반갑습니다. 삼성전자 김상무 역할을 맡은 김원입니다. 지금 뭐 시국인지라 뭐 좀 조용히 있으려고. 예. 뭐 혼자 운동도 하고. 허리 세우기도 쉽지.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사. 이제 너무 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또 일을 어떤 일을 할 줄 모르니까. 오세요. 오늘은 닭이 다 떨어져가지고 준비 태세 없어요. 첫 시작을 하기 전에는 조금 뭐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하겠지만, 그러니까 긴장도 되잖아요. 그래서 아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있었는데, 뭐 이렇게 시나리오 보고 뭐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저도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. 이 유튜버들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하는 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하겠다 했는데 유튜버들하고 엮이는 신이 없더라고요. 제 개그맨 후배들이 많아서 예,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. 문과 1등, 이과 1등 이 친구들은 뭐 나 문과 1등 엘리엘리얼라쇼 난 이과 1등 칼카나마 아라철리 수헬립의 빈판지일산. 개그를 했으니까 연기는 잘 하고, 저는 이제 김기훈 김원을 딱 잘하실 것 같긴 해요. 김기훈 씨가 이제 좀 궁금하긴 해요. 예. 제가 뭐 누구한테 듣기로는 요즘 연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, 워낙 유튜버로서 활동을 잘 했는데 연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요.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?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완전 다른 캐릭터라 저도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, 15년 동안 일하는 점점 뭐 정직, 뭐 철두철미하고 한 길만 쭉 가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. 뭔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욕심이 강한데, 뭐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네, 그래도 한번 끌어내 봐야죠. 제 목표는 연락처 다 따기. 뭐 당연히 드라마가 잘 되면 좋지만 요즘 이 사회가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인맥이 중요하고. 오늘도 그 촬영한테 계속 이제 벌써 몇 명 연락처를 땄습니다. 지금 한 명씩 100만 유튜버들 한 명씩만 알아도 예, 천만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친구들하고 빨리 친해지는 게 목적인데, 촬영을 지금 이원정 선배랑 안 돼! 네, 정말 많은 이 시청자분들 지금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. 네, 아무튼 뭐 재밌게 봐주시고요. 유튜버들 뭐 집에서만 이렇게 유튜버 편집하고 촬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점점 발을 넓혀 나가고 있는 많은 유튜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김원효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해피 바이러스 뿜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